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 게이밍 책상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브랜드는 사실 가성비 브랜드로는 거의 대부분 아는 브랜드고, 저번에 소개했던 가성비 게이밍 책상과 비슷하면 리뷰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살펴보니 조금 다르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가져온 제품, 바로 제닉스 브랜드의 아레나X 제로데스크 1600 사이즈입니다. 1200 사이즈도 있는데 저번에 작은 책상을 소개했으니 이번에는 큰 사이즈를 선택해봤고요. 가격은 1600 사이즈 기준 159,000원. 가성비 브랜드답게 꽤 저렴한 편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12,000원에 전용 액세서리 세트로 구매할 수 있고 RGB 스틱까지 12,000원에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고, 일단 조립은 어렵지 않게 가능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꼭 조립 시 이 와셔를 두 개씩 다 장착해서 조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사가 더 깊게 들어가서 상판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프레임 부분, 여기 나사 조일 때 꼭 와셔를 장착해주세요. 자, 이제 책상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요즘 가성비 게이밍 책상들이 꽤 흔들림을 잘 잡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책상도 더블 Z 모양의 형태로 제작이 되어 역시나 앞뒤 흔들림은 거의 없었고, 좌우 흔들림도 이 정도면 엄청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책상을 강하게 쳤을 때 진동은 조금 있는 편이고, 뭐 이건 가성비 게이밍 책상은 대부분 있는 거고요. 스틸 프레임 마감은 친환경 공법인 분체 도장 파우더 코팅으로 마감을 했고, 책상 상판은 LPN 코팅으로 마감된 상판입니다. 상판 측면은 제닉스의 메인 컬러 레드로 포인트를 줬고, 상판 무늬는 카본 패턴 무늬를 적용했고요. 표면은 매우 부드러워서 마우스 패드가 없어도 마우스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표면이고, 게이밍 책상들이 상판 마감을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패드나 장패드보다 더 큰 이런 대형 데스크 매트를 깔아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면에는 라운드 디자인이 적용되어 좀 더 편하게 바짝 붙여서 앉을 수도 있었고, 후면도 책상을 끝까지 붙여도 안쪽으로 살짝 파인 형태라 케이블을 깔끔하게 가운데 쪽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상의 폭이 800mm로 책상 폭으로는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이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통 게이밍 책상의 경우 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책상 폭이 좁을 경우 상당히 불편한데, 이건 거의 최대 폭이었고 이 정도면 모니터 암까지 사용했을 때 정말 넓게 사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액세서리에는 총 4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컵홀더, 헤드셋 거치대, 네트망, 멀티 트레이입니다. 솔직히 컵홀더나 헤드셋 거치대는 저는 잘 이용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이게 자꾸 걸리적거려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네트망과 멀티 트레이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네트망부터 보면 꽤 견고하게 지탱을 해주고 있어서 물건을 수납하거나 케이블, 멀티탭을 수납하기에 딱 괜찮아 보였고, 그물망 자체가 쉽게 늘어나는 소재는 아니어서 처지거나 흘러내리지도 않더라고요. 게다가 고리 형태로 거는 방식이라 쉽게 탈부착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멀티트레이도 아레나X 제로 데스크를 위해서 특별 제작된 상품으로 이렇게 다리와 다리 사이에 있는 프레임에 그대로 밀면서 끼워주면 되고, 여기에 멀티탭이나 제품들을 올려놓거나 케이블을 정리하거나 다양한 소품을 올려놓거나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당연히 수평 조절할 수 있는 나사도 있고요. 이번에는 게이밍 책상 하면 역시 또 빠질 수 없는 RGB 조명도 봐야겠죠. 이것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으로 구매를 하면 이렇게 RGB 스트립을 줍니다. USB 형태로 전원을 공급받아 조명이 켜지는 방식이라 바로 컴퓨터에 연결을 하거나 충전 어댑터에 연결하거나 또는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설치 및 사용은 정말 간단했고, 부착은 취향대로 부착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LED 소자가 보이지 않아야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후면에 부착을 했습니다. 조명의 광량이나 품질은 괜찮은데 움직임 자체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건 살짝 아쉽긴 하네요. 뭐 근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RGB 조명 스트립이 많으면 굳이 구매하지 않고 따로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석 방식의 커세어 LS100 이 스트립을 사용하니까 딱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책상을 활용해서 세팅을 실제로 해보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니터 암을 활용해서 모니터를 장착하거나 마이크 암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 1600 사이즈에 폭도 넓다 보니 이렇게 컴퓨터 본체를 올려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멀티 트레이랑 네트망이 진짜 생각보다 꽤 편해서 이 옵션만큼은 추가하는 게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보니까 제닉스 브랜드 책상이 이거 말고도 꽤 종류가 많아서 사무용 책상이나 다른 스타일의 책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모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자세히 라인업이랑 특징까지 다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시고 나에게 맞는 모델로 선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